안녕하세요. 오늘 127페이지 할 차례죠. 127페이지 상가 근리금 보호제도 할 차례 맞습니까? 예. 127페이지 상가 근리금 보호제도입니다. 상가 근리금이 2015년 5월 13일 도입됐습니다. 옛날에는 권리금이 법에는 아니요, 여기 맞죠? 127페이지. 매수 신청 드리면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것밖에 없으면 그럼 오늘 3시간 동안 할 게 없는데 127페이지 맞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127페이지 10번 상가 근리금 보호제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상가 근리금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리금 회수를 더 못 받고 있답니다. 법에 명문화되고 나서 통계를 보면 그 왜냐하면 그 상가 근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는 사실상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주에게.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말도 있죠.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 지금 굉장히 지칠 때고 공부하기 힘들고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한 7, 8, 9, 10월 이제 석 달, 넉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약 100일 정도 되는데 100일 조금 더 남았지만 페이스 관리 잘 하셔서 절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 127페이지 예, 상가 근리금 보호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상가 근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고요. 동그라미 1번 임차인 대항력을 확대했습니다. 2015년 5월 13일부터 그래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건물주 변경 등과 관계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 보장했습니다. 옛날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리쌍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리쌍 이런 분들이 가수분들이 건물을 50억짜리 40억 5억 정도 40억 정도 되는데 세금까지 하면 거의 50억 가까이 돼요. 45억 정도 되는 건물을 예를 들면 40억이 넘는 건물을 자기 자본이 10억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은행 융자 뭐 예를 들면 15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이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취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면 권리금 보호도 안 되고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세입자 다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서 권리금을 주인이 직접 받아 챙기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또 지금도 현실적으로 주인이 직접 권리금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입자만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앞에서 했죠.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죠. 모든 상가,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는 게 대항력입니다. 보증금이 지금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후순위보다 우선 몇 년은 받을 수 없죠. 근데 대항력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모든 상가에 대해서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즉 결국은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10년까지도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것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누가 권장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뭐 표준 계약서나 같은 의미인데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는 그러면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즉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면 최단기 존속기간 1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기억해 보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건물주가 직접, 그 다음에 니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디귿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악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악용할 주인이 악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 디귿입니다. 그럼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이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건물주에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장해 주는 거지 건물주가 직접 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내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왔는데 지금 100만 원이 든 것을 그러면 현 세입자가 주인한테 제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월세 얼마로 얼마 받으실 겁니까? 이걸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건물주 입장이라면 물어보면
데려오긴 해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부터 그런 거 묻냐 이렇게 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 100만 원 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마 바뀌면 이거 오랫동안 100만 원 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근데 130만 원 이렇게 올리버리면 또는 150만 원 올리면 현저하게 높은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송해봐야 돼요. 주변 시세가 다 150만 원이라면 주변 시세가 만약 200만 원이라면 두 배 올려도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나는 뭐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리고 이때까지 50만 원, 100만 원으로 있었으면 200만 원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주변 시세가. 그럼 주변 시세라는 것도 이거 뭐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송해봐야 돼요. 근데 세입자가 이 소송에 매달리기는 쉽지 않죠. 생업을 제쳐놓고. 어쨌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100만 원 하다가 130만 원만 올려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 한 30만 원 정도 올렸다고 현저하게 올렸다고 소송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죠. 그래서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주인이 올리면 사실상 권리금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인들이 편법을 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방해하면, 이런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면 동그라미 3번, 4번은 이제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그 임대인에게 유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외가. 자, 면제사유. 협력의무 면제사유. 이 말은 즉 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사유죠. 그 사유가 너무나 많다고요. 자, 기억해 보니까 차임, 액, 연체 등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의 갱신거절 사유 8가지가 있는 경우 그 8가지가 126페이지에 보면은 126페이지 박스 안에 8개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한 번이라도 석 달 월세에게 해당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8가지나 있고요. 그다음 리언에 리언도 진짜 애매하잖아요. 신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은 뭐예요? 자금적 능력, 경제적 능력, 월세 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세입자 한번 보고 앞으로 월세 낼 건지 안 낼 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주인이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잘 안 낼 것 같아. 좀 월세 잘 낼 사람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버리면 6개월 다 지나가겠죠. 그러면 그 이 사람 월세를 잘 낼 능력이 있다는 걸 현 세입자가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한번 왔던 세입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하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디귿.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위반할지 안 할지 앞으로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 다음에 리얼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밑줄 치십시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1년 6개월 이상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한 경우를 말할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현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한 경우를 말할까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 법무부에 이 법을 위반한 사람, 만든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포함하고 있답니다.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또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이 그냥 나 이꼴저꼴 보기 싫다. 이제 새 안 놓겠다.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이상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미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미음도 좀 요것만 읽어보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현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왔고 건물주도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왔어요. 조건이 똑같다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 세입자가 그 주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왜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계약 안 했냐 하고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주인은 현실적으로 없겠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권리금 안 받고 내보내려고 안 주고 내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문제는 문제예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훨씬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오히려 권리금 무서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권리금 적용 제외. 이것도 건물주에게 유리하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기억에 보니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장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이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 안 해준다 무슨 뜻이에요?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제외한다는 말이 원래는 이게 준대규모 점포거든요. 재래시장이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원래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즉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거 적용이 안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이것도 저한테 의뢰를 한 분이 있었어요. 문의한 분이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인데 8평인데 4억 5천이라더라고요. 권리금이 거기 들어가면 되냐 묻더라고. 지금 뭐 대구시하고 10년인가 20년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제 2025년 안에 끝나나 봐요. 만기가 그때까지 사용하고 계속 아마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리금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또 데모하고 투쟁하면 뭐 지자체에서 어떻게 뭐 보호를 좀 혜택을 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지하상가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 땅이.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 안 됩니다. 국유재산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전대체 관계. 전대차라는 것은 뭐예요? 전차인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으면 전대차라고 하죠. 매수인이 샀다가 다시 팔면 전매라고 합니다. 그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인은 다시 세를 놓는 임차인을 말하고요.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세를 얻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가 10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년간 장사를 현 세입자가 하고 임차인이 다시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차인과 세를 놓는다면 전차인은 이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은 전차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8페이지 권리금 피해 구제를 강화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억에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게 뭘까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것은 현 세입자가 자기가 들어올 때 준 금액, 권리금 준 금액을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나갈 당시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 금액을 말할까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건 자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주고 들어온 권리금을 말해요. 아니면 임대차 종료 당시 지금 다른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 놓으려고 할 때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말할까요? 뭘 말하겠어요? 예, 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새로운 들어올 임차인이 권리금, 예를 들면 1억 주려고 해서 그 권리금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 송금한 거 입금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무턱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지금 현 세입자가 권리금 계약금까지 다 받았는데 주인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깨진 경우를 말하겠죠. 예, 그런 경우는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럼 지금 현 세입자 권리금을 평가하면 자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주고 들어온 금액하고 무조건 보통 현 세입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도 보면 나는 1억 주고 들어왔으니까 들어와가지고 5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더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올 때 준 금액 1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드시고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근데 실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어요. 바닥권리금은 거의 불변이겠죠. 그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니까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근데 시설권리금은 시설비는 감가상각이 되죠. 그럼 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시설비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훨씬 들어올 때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도 영업을 잘해가지고 뭐 계약자가 늘어났다든가 신용, 거래처 이런 게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권리금 받고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많다. 내가 들어올 때 준 금액보다도 현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리금 정의의 명확합니다.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로 보증금 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주어를 조심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둘 다 환산 보증금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개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연체된 액수가 300만 원이 돼야 돼요. 50만 원씩 연체했다면 6개월이 연체돼야 되겠죠. 그래서 3기, 2기 3기 2기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3기는 전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옵니다. 3기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0년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월세도 계속 안 낸 사람 10년 동안 연장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상가 권리금 회수 귀회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갱신 불인정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요구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기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또다시 2년이 연장되잖아요. 근데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기, 3기라는 표현 중에서 한 개 지문은 반드시 민법이나 우리 중개 실무 중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2기, 3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3개월에서.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신설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말은 그대로 적용한다. 근데 준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한다 안 하면 또다시 주택임대차법 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을 또다시 한 번 더 열거해야 되죠. 그럼 법전이 두꺼워지겠죠.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용한다는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에서 한 문제, 상가금리임대차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씩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반드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현업에 가서도 가장 많은 게 주택, 상가, 임대차가 매매보다 더 많죠.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해보면 임대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물론 주택 임대차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가 많죠.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매만 뭐 한 달에 10건씩 중개하면 돈 벌겠죠. 보통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평균 한 달에 10건은 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뭐 한 달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지만 한 달에 10건은 평균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월세나 전세가 거의 한 7건, 8건이에요. 매매는 한 2건, 많으면 3건 이 정도예요. 매매만 10건 하면 돈 벌겠죠. 매매만 10건 하면 거의 매매만 10건 하면 거의 한 200만 원씩은 될 거니 한 건 할 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천만 원 매출액이 되면은 천만 원 다 남는 게 아니죠. 반밖에 안 남죠. 모든 상품은 식당 같은 거는 333 요즘은 30% 정도 남는다더라고요. 원가 한 30%. 그다음에 직원 월급하고 임대료 이런 거 한 30%, 순이익 30% 이 정도 남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도 사실은 거의 한 50%는 밖에 안 남아요. 매출액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한 달에 최소한 매출액 천만 원은 넘죠.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뭐 가면 여러분들 가면 그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지금 다 뭐 혈압에 있는 분들 어려워한다. 그렇게 어려우면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진짜 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는 그냥 남들한테는 어렵다 해도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격증만 따면. 지금 이 자격증 딸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올해는 약간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응시는 이런 게 좀 적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학계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럴 때 자격증을 따놓고 대비해야 돼.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면 팽창하면 폭발합니다. 보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그대로 계속 올라만 간 적은 없어요. 또 지금 좀 힘들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도 또 내려간다 하지만 국지적이고 또 일부 올라가는데도 있어요. 무조건 모든 부동산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격증만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증 취득해놓고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128페이지 경매, 공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